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50곳의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마포구의 창천초등학교 등 길 너비가 8m 미만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낮춥니다. 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100%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 인근 골목. 노란 학원 버스가 주차된 자동차를 피해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차들 사이 좁은 공간으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뒤에서 차가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고도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75.8%가 이곳 이면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 꼽아도 뭐 그렇게 싸도 차 가는 사람들이 그걸 신용을 안 하니까. 이제 전기장차는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빵빵 돼가지고 놀란 적 있어요. 서울시는 이면 도로에 높낮이 차이를 두거나 색을 달리해 보행로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폭이 8m가 넘지 않아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골목에선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출 계획입니다. 바닥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늘려 횡단보도 안전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고 배승아 양과 황예서 양, 그리고 조은결 군. 한 달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진 어린이들입니다. 음주 차량에 부딪히고 화물에 깔리고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경고 문구를 그려 넣어도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은결 군이 숨진 사고 현장에는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글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전국 곳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운전하기 불편하다거나 재산 손해를 이유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장소를 찾은 여성은 두 손을 모읍니다. 미안한 마음에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꽃과 과자를 놓고 미안하단 문구를 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른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현장이 보이자 눈물부터 흘리는 어른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길 기도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건널 때마다 긴장해야 했던... 하지만 추모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 한쪽에서 은결이를 기억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회전 차량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실제 전국 곳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황예서 양이 1.5톤 화물에 깔렸던 초등학교 앞. 여전히 주변엔 불법 주차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통로로 쓰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을 정비하려고 하자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학교 앞이라도 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공유지단도 사유인데. 이 초등학교 정문 옆엔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아이들과 차량은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가 약 50만 원 정도씩 발생하고 있고 원래면 3월 말부터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12월 9살 아이가 음주 차량에 숨졌던 서울 강남 초등학교 앞은 과속 방지턱조차 규정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규에 10cm로 돼 있는데 높 10cm로 하면은 뭐 차체가 낮은 차들을 걸려서 긁힐 수도 있다고. 차 아랫부분이 긁힌다는 주민 민원 때문입니다. 안전 울타리, 노란 신호등, 경고 표시를 만들어도 어른들 부주의와 이기심 앞에선 소용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등굣길에 어망더미에 깔려 숨진 예서가 다니던 부산 청동초등학교. 이 학교 학부모들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취재진은 안전 전문가와 함께 등굣길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들은 아파트 주차장을 통과해 등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노란색 표시칠은 벗겨져 있습니다. 어디가 인도고 어디가 차도인지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도 지나야 합니다.
노란색이 애들 가라고 해요. 네, 애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지나가게 안전 필수가 또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학부모들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꾸준히 안전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차를 피해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장난치잖아요. 저 애니까. 당연히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주차장에 울타리를 세우는 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 앞이라도 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공유지단도 사유인데.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도 충분치 않습니다. 이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저희는 서울 강남구의 또 다른 학교를 찾아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후문으로 나온 아이들은 곧바로 삼거리 교차로를 마주합니다. 보도는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찻길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과속 방지턱 설치와 시간제 일방 통행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 일방 통행으로 바꿔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실현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은 스쿨존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긴급 예산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그리고 과연 이번에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맘먹지 않으면 스쿨존 사고는 반복될 겁니다.